김민재 빨라요. 김민재 빠르게 네. 끌어냈습니다. 야, 거침없습니다. 예. 슈투트가르트 패스 연결의 끝이 김민재일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네요. 김민재가 막아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벽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미련이고요. 맞습니다. 아, 메뉴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자, 전방으로 패스 연결되어 있고요. 잘했네요.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집어넣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1대0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디라시 선수가 10월 21일 이후로 지금 필드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밀어줬어요. 운다브 접공해봐요. 네. 김민재가 막아냈습니다. 그럼 현재 슈투트가르트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는 디라시보다는 운다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민재가 네.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게르트 쪽으로 빼줬고요. 김민재 데이비스 쪽으로 데이비스 또 한 번 치고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 번 파그노만입니다. 중앙 쪽으로 파그노만까지 가기 전에 김민재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뭐 파블로비치가 올려줬습니다. 들어갔어요. 김민재! 김민재 골! 리그 첫 골! 지금 글쎄 이 각도에서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뒤에 있다가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안톤 오른쪽 파그노만. 야, 김민재 빨라요. 김민재 빠르게 네. 끌어냈습니다. 야, 거침없습니다. 예. 네. 최고 속도로 접근해서 곧바로 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그렇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패스 연결이 잘 이어지고 있고요. 김민재로 오늘 65대 35로 점유율이 앞서 있는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예.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김민재의 헤더. 길게 전방으로. 아, 김민재 선수는 벽 같아요. 네. 네. 바이에른 뮌헨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김민재 잘 끊어냈습니다. 네. 슈투트가르트 패스 연결의 끝이 김민재일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기라시 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좋은 찬스 바이에른 뮌헨 이어갑니다. 밀러! 야! 밀러의 추가골! 전방 막바지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축구계 오랜 격언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5분 끝나고 5분. 딱 그 타이밍에 두 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자, 슈투트가르트 경기는 잘 하는데 운영이 너무 아쉽네요. 네. 최소한 스코어 차를 벌리지는 않고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전엔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활짝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역시 뮬러 선수 자신의 어떤 그 경륜을 보여주는 그렇죠. 골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토마스 밀러입니다. 올 시즌 리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밀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출전 시간이 이제서야 이제 한 400분 임박한 그만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즌인데 아, 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게 김민재 어시스트였군요. 그렇네요. 네. 파블로비치가 올려줬습니다. 오, 네, 왔습니다. 야! 헤리케인의 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2대0 앞서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프리킥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떨궈준 것을 헤리케인이 꽂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머리에 일단 먼저 닿았고 그 공을 바로 골로 연결을 했던 헤리케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의 오시는 첫 이 공격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데뷔 공격 포인트고요. 네. 자, 거의 뭐 해리케인 선수가 방향만 바꿔놓으면 되게끔 정말 공격을 강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포진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블로비치 올려줍니다. 에다! 김민재 소리예요. 김민재! 결국에는 첫골을 만들어내는 김민재입니다. 야, 전반전에 1골 1도움이 모두 사후 취소가 됐는데 네. 후반전에 그걸 고스란히 되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3대0으로 앞서나가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의 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골 넣었는데요. 아, 아쉽네요. 그렇네요. 예. 네. 오늘 2골 2도움인데 1골 1도움은 이제 사후 취소가 됐고 야 예. 오늘 세피스에서 상당한 위력을 보여주는 김민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블로비치가 김민재의 머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1골 1도움 모두가 이 파블로비치에게서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르는 굴절골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네. 군대3가 입성 후에 첫 골을 만들어낸 김민재 선수입니다. 야, 공격수도 하기 힘든 한 경기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오늘 김민재 선수가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그 골이 취소가 되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네, 군대스 강팬 슈트가를 상대로 득점까지 성공하시고 나폴리 좀 골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추가적인 지시사항이나 공격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공격 1대1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이제 강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 수비야 좀 어드플레이스 장면들을 많이 흥분들이 보는데 벤제 선수가 골도 보고 싶어 하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오늘 골도 없으니까 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제 첫 번째 골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너무 늦게 넘어가서 골랐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득점도 세트 상황이 없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팬분도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 근데 이제 꼭 그때마다 유난히 선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곧 있어요. 혹시 그게 어떤 대화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술적인 비밀이에요. 다음에 한번 뵐게요. 네, 다음에 한번 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만나는 좀 생각 일단 제가 어떤 리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랑 같이 K리그 말고 유럽에 나온 이후로 이제 한국 선수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뭐 새롭죠. 항상 이제 같은 팀의 선수가 상대팀으로 이제 리그 상대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냥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제 유럽 이런 역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앞으로 이제 모든 유럽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선수 좀 선수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피드랑 이제 공을 이제 공 쪽으로 몸가날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단점이라면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원하는 대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더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역사적인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네.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게 기대 득점을 0.18점밖에 주질 않는 0.18골밖에 주질 않는 완벽한 수비까지 보여줬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잡히는 선수는 바로 김민재였어요. 네, 예. 그렇죠. 자, 케인의 멀티골이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의 골 정말 보기 드문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기록할 수 없는 데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의 충격적인 패배를 아주 싹 씻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휘네스 감독은 또 밀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우승권 경쟁에서 슈투트가르트는 좀 네, 분위기를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일단 순위는 4위로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4패째를 떠안게 되는 슈투트가르트고요. 자, 오늘 이 김민재 선수의 주요 장면을 만나보시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중간중간 끊어줬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에 기회를 딱히 잡지 못했던 슈트가르트고요. 그렇습니다. 운다구 선수 잘 막았고 이게 네. 골이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전반전 24분에 파브로비치의 프리킥을 골로 성공을 시켰지만